B&I 코리아 팟캐스트 85회 비지터가 너무 많아 고민인 챕터를 만드는 비밀.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방에서는 윤혜경 대표님의 조수를 하고 있는 전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가 이렇게 꽉 찬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게요. 게스트가 한꺼번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는 라디오 내지는 네. 유튜브가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데 진짜 선남선녀예요. 두 분 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어느 챕터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그린 챕터에서 의장 5기, 그 6기 의장 맡고 있는 법무사 임준표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그린 챕터고요. 최에스더입니다. 주로 자기경영 코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간단하게 그 자기경영 코칭이라고 하니까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 뭘 하는 건가요, 대체? 아, 저는 주로 이제 자기개발 쪽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3P 바인더라고 있는데 그 툴을 이용해서 네네. 강의를 하고 있고 네네네네. 요즘은 이제 제가 강사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주로 제가 독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고서 정리를 잘하다 보니까 지금 책을 내신 작가님들의 강의안을 PPT 강의 기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가봤어요. 네. 사무실이 엄청 좋아요. 강의도 들어보셨어요? 강의는 제가 못 듣고 그때 원투원을 하러 갔었는데 네. 조만간 들어갈 생각이고 저희 직원들도 보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워낙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네. 우리 B&I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영역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의 그렇죠. 전문가시군요. 네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은 네. 법무사가 뭐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본인이 되게 특화되거나 차별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머리숱이 많고 이렇게 머리가 섰다 이런 거 말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나는 2008년도에 이제 좀 최연소로 2006년도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요.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네. 1차를 바로 합격했는데 2차에서는 까불다가 네네. 한 과목 과락으로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커트라인은 넘겼는데 이제 한 과목이 과락이면 무조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까불다가 네. 떨어지셨다는 얘기가 너무 슬프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업무 파트너로서 제가 세무사님들을 항상 찾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이 갖고 있는 기장업체 업무가 네. 법무세무가 이렇게 믹싱되어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무적인 공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언어에 대한 그런 어색함이 덜하다 보니까 일처리가 좀 세무사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법무사입니다. 네. 아, 그래 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세무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안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시 공부를 했었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필이 되나 저는 사실은 좀 의아했는데. 네. 근데 세무사를 찾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연결시켜주면 세무사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그 언어를 방금 얘기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법무사하고. 네. 이 세무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냥 일반 등기 같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복잡한 세무가 얽혀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지 이 법무사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에는 굉장히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법무사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지금부터인 거죠. 네. 아니 제목이 비지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챕터를 만드는 비밀이라니. 네. 비지터를 우리가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일단 비지터 네. 결론 그 지금 현재 비지터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숫자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평균 한 10분 정도씩 오시고 오늘이 원래 이제 23분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비지터 분이요? 뭐, 네, 근데 뭐 16분?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요. 네.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지금 45명, 46명. 멤버 45명에 네. 비지터 23명 등록하셨어요. 무슨 BCD처럼. BCD인가요? 네, 매주 BCD가 매주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딱 크게 막 BCD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매주 사람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는 올 참고로 올그린 챕터인데 네, 예, 네. 그 그래서 그 회의 미팅 룸이 작아서 데려오지 말라고 아, 진짜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머리를 굴려가지고 오늘 이제 짜보니까 한 네. 70명까지 되는 걸로 봐서 네. 저희 멤버가 이제 45명이라고 치고 이제 비지터분은 이제 25명까지 수용 가능 인원으로 예. 완전 이제 까딱까딱 붙여야 되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뭐 비결은 이제 일단 옆에 계신 최혜서 대표님께서 네. 네. 별명이 비지터 여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지터를 많이 또 모셔오셔가지고 네. 서울역 앞에서 20매매를 하나요? 네. 알바비는 제가 뒷돈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네. 이게 뭐 진짜 25명은 BCD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니 BCD 정도 되는데. 의장으로서 근데 제가 제가 담당 디렉터를 했었었기 네. 때문에 하는 걸 쭉 봐왔어요. 근데 그거를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비지터의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이 비지터라는 게 그냥 되게 협소하게 가입시킬 수 있는 예비자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네. 일단은 좀 광의적으로 보면은 뭔가 뉴페이스가 옴으로써 뭔가 좀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챕터 활력이 됨과 동시에 이분이 챕터 가입만이 아니라 또 뭔가 소비자로서 네.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또 다른 자기 업무만 생각하다 보면은 누가 온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나랑 무관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다른 대표님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 무언가 설레임이 있는 네네. 그런 챕터를 만들고자가 아.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 뉴페이스가 와야 설레이고 네네네. 갑자기 엄한 말씀이지만 어떤 그 뭐 김건모 가수 있잖아요. 네. 그분의 네? 엄한 얘기는 너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의 이상형은 뭐 처음 본 여자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더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긴장감을 줘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비지터의 의미를 좀 그렇게 좀 각인시켜 드리면서 네. 비지터를 또 왜 초대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내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야 있으면 뭐예요. 현장에 나오게 하는 네. 그분과 호스트와 비지터의 그 신뢰 관계를 또 보여주는 두 번째.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멤버들이 생각하시네요. 네. 그렇죠. 저 뒤에 저. 그러니까 이게 초대해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네네네네. 새벽에. 근데 최혜수 대표님은 게다가 비지터 후를 올려서 나오시는 율이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거의 한 80%가 넘어요. 그냥 예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나름의 미인계를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거의 나오시는 거 보고선 밖에서 얼마나 신뢰관계가 두툼하고 이렇게 해놓으셨을지가 감히 이제 아니 근데 거죠. 그러면은 의장 단에서 특별히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지터를 모시는 것 방법 이런 거에 일단, 대해서 교육을 예, 많이 비지터의 의미에 있나요? 대해서 의미에 좀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또 비지터를 모시고 온 분을 정말 챕터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처럼 이제 혼이 담긴 칭찬 네. 그냥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영혼 없는 칭찬 말고 진짜 혼을 담아서 나름 음절 하나하나까지 본인이 그리고 막 개인적으로 선물 사와서 비지터 초대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의장님이요? 네 네 막 진짜 민망할 정도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스크립트도 좀 많이 좀 순자 많이 짜옵니다. 그 멘트 치려고. 아, 네.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에스더 대표님께서는 킹이라고 퀸이라고 하셨으니까 칭찬 이런 칭찬 엄청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네. 칭찬 선물도. 덕분에 네. 계속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주로 어떤 식의 칭찬을 해주시는지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칭찬을 해주시고 사람이 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조금 네.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비지터를 많이 초대하는 게 그렇게 공헌을 많이 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계속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아, 내가 이 하는 일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도 좀 보람 있게 다시 재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 챕터가 계속 이랬던 게 아니라 네. 3월 달까지 올 3월 달까지는 정말 침체되고 어려운 챕터였어요.
네. 4월 달에 이제 임준표 회장님이 취임을 하신 다음에 방점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비지터 이거 하나만 팬다. 이것만 계속한 거잖아요. 네. 목표를 아주 명확히 하셨군요. 좁게. 아 진짜 성공적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좋은 에너지가 또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약간 자극이 됐나 봐요. 네. 네. 속된 말로 왜 CS만 맨날 칭찬받아 나는 칭찬받았을까? 그냥 아 진짜 이렇게 선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막 이게 다 폭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오면 칭찬해 드리고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한 그 네네. 두려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했던 얘기 예, 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챕터의 본 모습 그렇죠. 본보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데려왔을 때 우리 멤버들이 이 사람한테 연결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그래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비지터를 멤버들이 많이 혼이 모셔오는 혼이 담긴 칭찬이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혼이 담긴 칭찬과 물질적인 선물까지 함께 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최에스터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비지터를 그렇게 많이 모셔오는지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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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많은 멤버가 궁금해하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에스터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